Jag tar en slurk. Ja. Jump. Jump. Chua, my dog bed. Get into mama bed. So let's see, mama. Woo. Thank you, Appa. Welcome, Jue.서비스센터에 왔습니다. 오늘은 8시로 예약을 했는데 7시 54분에 일찍 왔죠. 근데 더 좋아진 것 같아, 서비스가. 뭐 이렇게 시큐리티가 이제 뭐 그렇게 하더니 번호를 줬고, 여기로 이제 사람이 온대요. 원래는 막 일찍 오면 여기 사람 없어갖고 저쪽 포드 쪽 가갖고 기다려 그랬거든요. 좀 일찍 하고 갈 것 같아. 오늘은 이제 6개월마다 하는 정기점검 받고, 그리고 리콜이 뭐 몇 개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같이 하려고 여기 본점, 본 서비스 센터로 왔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서비스 센터 빠르게 하는 뭐 퀵라인? 라인?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리콜에 대한 그런 대응이 없어갖고 여기로 와야 됐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차를 두고 회사 가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또 여기 와서 차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뭐 아직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니까 돈은 안 내고, 이번 년 말까지 무상 서비스고, 내년부터 이제 돈을 내야 돼요. 뭐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사갖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서 점검 받는 것보다 이렇게 돈을 좀 더 주고 마음 편하게 포드 자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좋죠. 아주 진짜 좋아졌어. 이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엄청 불평했었죠. 예약하고 왔는데 엄청 기다려갖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한 10분 내로 이렇게 자동차 여기 그냥 맡기고 뭐 사인하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리콜까지 처리하는 게 오래 걸리면 또 안 되는데, 오늘 내로 자동차를 찾아야 돼. 내일 또 저희 주에 그 리밸리에이션 하러 가니까 이렇게 막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깨끗하게 잘 쓰고 있죠. 근데 휠이 약간 긁힌 것들 빼고, 그리고 문콕 좀 당한 것들. 카타르에서는 문콕이 그냥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불평할 거리도 없어. 다들 그냥 문콕하고 사니까. 자동차는 뭐 그렇게 잘 타고 있어요. 뭐 벌써 2년 넘게 이렇게 타다 보니까 뭐 아무 감흥이 없어. 좋구나 뭐 나쁘구나. 너무 희소해서 좀 그렇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요즘 또 막 디자인 멋지게 나오는 그런 중국 차들이 많아요, 카타르에. 그러다 보니까 내 차도 중국 차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원래 리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더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게 있다고. 그 하나는 그 안전벨트 뭐 그거 경고 뭐 관련된 거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는 그 후방 카메라가 가끔 블루 스크린 뜨는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리콜이 있어요. 그리고 리콜은 진짜 많아, 너무 많아. 브론코 멋있어. 와, 꿈의 차죠 이거. 문 3개짜리. 근데 이제 접수가 끝났고 사인도 했고 회사로 갑니다. 8시 10분 빨리 풀렸죠?
로또 좋은 게 로또가 새로 생겼나 봐. 이 택시비를 또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20리알 한 7,000원 정도 그래서 오고 가고 한 번만 딱 해주는데 좀 이따 올 때 이렇게 와갖고 우버 그 비용 나온 거 보여주면은 그거 이제 20리알 준다고 합니다. 오 좋죠. 좋은데 여기서 회사까지는 28리알 나와요. 한 30분 정도 걸리죠. 집에서 여기까지 25분 가겠습니다. 우버가 오고 있어. 이거다. 엄청 낡았네. 8시 31분 도착했어요. 20분 걸렸네. 오랜 길에 또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토지 읽고 있는데 도대체 없어. 20권짜리잖아요 지금 8권째인가? 다음 달 말이나 끝나겠다. 일을 끝냈습니다. 이제 18번. 일을 끝냈다기보다는 차가 준비가 됐어요. 근데 또 뭔가 점검하는 도중에 뭔가 온라인이 안 맞았다 뭐 이런 걸 찾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250리라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낸다고 했죠. 9만원 정도? 지금 우버가 도착해갖고 서둘러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엄청 졸렸네. 또 책 한 챕터를 읽고 왔어요. 여기 41분 좀 걸리네요. 사인하고 뭐하고 54분 집에 왔어요. 지혜는 자고 있어요. 또 학교 이거 내일 런던 스쿨 가는데 거리를 정확히 재보고 있어요. 저기 우리가 재단 쪽으로 보내면은 5km 왕복 10km 뭐 이러셔도 되고 거기 런던 국제학교로 보내면은 10km 왕복 20km 근데 뭐 소요시간은 비슷해요. 저기 여기 재단 쪽 가는 거는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속도도 많이 낼 수 없어갖고 좀 그 정도 걸리고 그 런던 국제학교 가는 거는 뭐 고속도로 쭉 타고 올라가야 돼. 많이 올라가야 돼. 근데 뭐 쥐 엄마가 뭐 그걸 뭐 할 수는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는데 1년 이거 진짜 주애가 이시 거기 가갖고 Only Childhood 진짜 그래갖고 프리스쿨도 아닌 그런 데서 이제 보육원 같은 데서 1년을 그렇게 있다가 내년에 이제 그 프리스쿨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런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프리스쿨이니까 그게 명칭은 좀 다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프리스쿨 거기는 이제 얼리 차일드홀드라고 하는데 1, 2 이렇게 지나고 그리고 킹덤 같은 가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은 이제 빨리 보내냐 안 보내냐 이거죠. 근데 주에는 충분히 지금 보기에는 똑똑해. 많이 똑똑하고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똑똑하고 성숙한 애를 좀 어정쩡한 애들이랑 놀게 하고 그리고 또 통화를 이제 그 이씨랑 했을 때 왠지 영어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영어를 아랍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가면은 괜히 아랍어 영어 아랍식 영어 배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1년을 다니더라도 그래서 뭐 교복도 입고 근데 런던 국제학교는 교복이 없어. 보니까 뭐 교복이 없고 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 국제학교는 진짜 막 소셜미디어 채널도 다 있고 뭔가 정보 뭔가 얻는데 좀 빠르고 다 봤는데도 엄청 빠르고 그런 뭐야 이씨 거기는 야 내가 몇 번을 진짜 메일을 보냈어. 오늘도 또 보내고 그 사람이 겨우 전화한 거야. 그래서 뭐 내일 진짜 가서 봐봐야지. 거기 학교 가서 되게 좋을 것 같아. 학교 크기도 꽤 크고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근데 거리가 또 그렇게 먼 건 아니죠. 10km인데 이 카타르에서 살다 보면 막 괜히 멀게 느껴져. 땅이 좁아서 그런가? 뭐 한국에서는 뭐 10분, 20분 거리 뭐 다들 다니잖아요. 그렇게 뭐. 내일 한번 가서 영상을 또 찍어볼게요. 오전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기대가 된다. 거기는 뭔가 수업료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고 그래갖고 그 여기 뭐야 그 재단 쪽에 그 이씨 거기에서는 답을 안 줘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럼 답을 줘야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가 할 거 아니야. 불안해갖고 어떻게. 그런 경우 많으니까 막 말이 바뀌고. 그러면 내일 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점검 받고 그런 영상으로 올려드리겠네요.